자,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이번 건은 4억 스쿼드. 자, 4억 스쿼드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은장까지 올라가는 자동 4억 스쿼드 짜드릴게요. 자, 포메이션은, 제가 추천하는 포메이션으로. 자, 433이 굉장히 좋거든요. 433, 여유리형 추천 포메로 잘 짜드릴게요. 자,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아, 귀찮아. 나중에 하자, 씨. 이 팀으로 맞추면, 꽤 많이 올라갈 거야. 꽤 많이 올라가. 농담 아니고 많이 올라갑니다. 모바일 챌린지 축하. 자, 4억? 4억 스쿼드. 한 명에 3천 정도. 고민이야. 대장 3카. 자, 대장 3카. 아니면, 5월 은카. 가성비 은카. 이렇게 갈게요. 안 맞으면 버려야지. 자, 루니는 윙에다 쓰고요. 윙에 안 맞으면 버리세요. 4억이면 나같은 저는 지금 2천만원짜리 팀으로 은장 A인데 2천만원 팀으로 은장 A라서 곧 금장 C 가는데, 자, 저는 4억 정도면 잘 높이 갈 수 있을 거. 금장 C까지는 그냥 갈 것 같은데. 루니 윙이에요. 윙. 루니 윙 아니면 버리세요. 아르타니스니 감사. 샘플은 아니지. 자, 주소로 잘못 들어가셨네. 자, GK 갈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쓰는 GK가 있는데, GK 총정리 한번 복습하면서 갈게요. 자, GK는 뭐가 중요하냐. 키190 이상이 중요하고요. 멀리 던지기가 있으면, 역습 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 요거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그대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우리는 이제 월드 베스트나 이런 거 못 쓰니까 대장인데, 노이어는 이제 14T가 굉장히 좋고요. 14T는 랭커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샷은 있는데 카샷은 좀 키가 작고. 자, 최은은 키가 큰데 9엔진에서 옆구리가 털렸지. 최은 이번 엔진은 잘 모르겠어. 자, 근데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왠지 사기 싫잖아, 그쵸? 그리고 부폰은 굉장히 좋아. 이번 엔진에서 부폰 좋은데 멀리 던지기가 없어서 멀던이 없거든요. 그래서 역습에 불리해. 그리고 반대살은 082가 2와 06W가 있는데 082는 대장, 06W는 대장이 아니야. 가격은 거의 비슷해. 그래서 무조건 082. 능력치도 거의 비슷하고요. 자, 피파닉은 BJ 여링이고요. 자, 철근님 어서 오시고. 자, 그 다음에 대해야. 대해야는 이제 대장 아니죠. 그 다음에 쿠르투아. 쿠르투아 대장 아닌데 랭커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쿠르투아 굉장히 많이 쓰고. 이런 정도면 정리하면 되겠네. 저는 이제 14W 은카, 14W 은카로 한번 3카로 가볼게요. 노이어. 4억짜리 팀이야. 베스트 플레이어로 바꿀게요. 저것도 있네. 이건 겁나 비싸네. 전 비싸서 거들떠오지도 못하네. 자, 얘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캠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버롤 좋죠.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자, 써봐요. 루니는 윙에다 써봐요. 써보고 얘기해. 써보지도 않고 물어보지 말고. 14W도 2천만. 자, 일단 노이 하나 들어갔고 대장. 자, 그 다음에 센터백. 자, 센터백도 총정리 보여드릴게요. 센터백. 자, 자, 센터백은,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요즘에 참여도가 중요하잖아.
참여도가 높으면 안 돼. 3은 안 되고, 참여도가 낮은 애, 낮은 애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케 라모스 아우베스는 공격 참여도 높아. 에브라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비추해. 가출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 히드는 천국의 벽하고 진공 청소기 있는 애가 좋습니다. 공중의 지배자까지 있으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키 작은 애는 점점 싫어하고, 가능하면 키 큰 애 좋아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선수가 있는데, 칸나바로는 키가 작은데 점프가 91이라 키 문제가 해결되는 몇 안 되는 선수예요. 자, 이 팀은 지금 돈이 한 명에 3천 정도 사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06 퍼디난도 추천할게요. 06 퍼디난 3카. 이게 생성 제한이라서 뭐 여러분들 뭐 귀속이다 이러는데 06 퍼디는 귀속 풀렸고요. 랭커들이 06 퍼디 많이 씁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도 06 월드 베스트 퍼디 쓰는데 얘 죽으면 06 퍼디 넣고요. 2480. 그리고 한 명에 3000이니까 돈은 남겠네. 돈 남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보아탱, 여기 쓸만한 선수를 보시면 보아탱 어디 갔냐, 보아탱을 안 썼네. 전설이구나. 죄송합니다. 전설이구나. 자, 보아탱, 칸나바로, 보누치, 메르테사커 이런 애 괜찮고요. 페페도 괜찮긴 한데 조금 몸이 마름이라 좀 그렇고. 시우바는 인공지능은 좋은데 공격 참여도 33. 보아탱 좋죠, 그쵸? 저는 이제 보아탱, 보누치, 메르테사커 중에 2000 정도 되는 애 찾아볼게요. 아, 너 비싸네요. 많이 올랐네. 아우, 엄청 올랐네. 아,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에이씨. 14대. 자,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가냐. 키엘리니를 쓰면 됩니다. 키엘리니. 자, 키엘리니 3카를 가면, 해결돼. 자, 키엘리니 3카. 자, 속력 83, 스태미나 82. 자, 히든 공격 수비 참여도 높은 피파 주식님 어서오시고. 자, 통곡의 벽, 진공청소기 다 있죠. 자, 14티 키엘 2니 3카 2340. 2340. 자, 요정도면 괜찮아. 센터백이 작다니. 자, 누가 작다는 거야. 자, 186이 작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윙백은요, 오른발 풀백은 사실 제일 좋은 선수는 딱 하나, 시즌카. 누구야? 08이 보싱아. 이거는 저기 뭐야, 진리. 이건 진리고요. 실제로 얘는 거의 전설 스탯. 굉장히 추천합니다. 2400. 이건 진리야, 진리. 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쓰시기 바래요.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권 즐겨찾기. 자, 그리고 이제 요쪽에는 추천하는 게 로호밖에 없어. 이쪽은 뭐 발을 보면 왼발을 쓰려면 로호밖에 없고요. 오른발 쓰려면 발 안 따지면 좀 있어요. 오른발 쓰면 누구 있냐면, 아니야, 로호 공격 참여도 보통이야. 하나도 안 높아요. 백호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뭐 아스필레쿠에타, 라모스 안 되고 라울 아니어도 괜찮고. 대장이 아니잖아, 그쵸? 알바는 공격 참여도 높아서 별로고, 콜로 공격 참여도 높아, 그쵸?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로우 쓸게요. 그냥 로우가 제일 무난해. 대장이고 값도 싸고. 로우 3카 쓰면 속력 83, 스태미너 92, 민처 86. 보통이야. 그거는 백호님이 풀백으로 안 넣고 윙백으로 나서 그렇거나, 아니면 저기 뭐야, 전술 설정이 잘못돼서 그렇고요. 로우만큼 얘는 별로 안 올라가는 편이에요. 자, 마이콘 같은 애나 라모스 올라가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로우는 또 급할 때는 센터백이 써도 좋아. 센터백도 괜찮고, 굉장히 제가 추천하는 선수. 급할 때도 CDM에 놔도 됩니다. CDM 수미에 놔도 좋고. 굉장히 활용도가 뛰어난 선수예요. 14W 로고 3카.
에브라는 뭐 공격수야 사실. 자, 그쵸, 윙백이라고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DM 보시면, 자, CDM 누구 쓰지? 자, CDM 또 한번 정리해놓은 거 볼게요. 자, CDM은 이제 제일 좋은 선수는 비에이라죠, 비에이라. 비에이라가 이제 시즌카 중 갑 오브 갑.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부스케츠, 알론소, 케디라, 마티치, 루이스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082 데로시. 자, 082.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얘가 히든이 제일 좋은 선수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선수입니다. 가격도 싸고. 082 데로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카 기준인데, 속도 75. 자, 그 다음에, 대인수비 79. 수비 참여도 높음에다가, 이거 쫙 보세요. 통곡의 벽, 진공청소기, 공중의 지배자. 포그바는 공격 참여도가 높아서요. 포그바는 CM이 최적입니다. CM. 자, 포그바는 수미는 별로예요. 데로시 08이 데로시 써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제 질입니다. 돈 또 500밖에 안 하잖아. 강추 선수. 아 근데 저기 돈이 좀 그러네. 가만 있어봐. 여기 오늘은 돈이 3카로 가기 위해서 다른 애로 갈게요. 오늘은 다른 애로 갈게. 원래 난 쟤는 쟤를 좋아하는데 애매하니까 캐디라 볼까? 훔레스도 공격 참여도 3인데요. 원하시면 써도 돼요. 괜찮아. 캐디라 10W? 아, 캐디라 대장이 아니네, 10W는. 부스케츠 볼까? 아, 마티치 부스케츠. 에이시안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비추. 아, 마티치 좀 느리네. 아이씨. 마티치 말고 또 누구 있지? 부스케츠 볼게요. 엄청 비싸네. 아, 부스케츠는 답이 없네. 답이 없네. 대장 갈라면. 아, 이거 누구 가야 되지? 아씨. 데로시 갈게요, 그냥. 데로시 가겠다. 자기 원하면 쓰는 거죠. 굳이 안 될 건 없고. 자, 데로시 3카 조금 무리하고 나중에 돈 모질라면 낮출게요. 08이 데로시 3카 3000. 야, 이 팀 죽이게 나오겠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팀이 굉장히 좋죠. 2억 5천에 남았는데 팀이 굉장히 좋네. 아, 지금 감이 좋아. 지금 여기서 꿀리는 애 하나도 없잖아. 자, 여기서 A급 아닌 애는 키엘리니가 조금 떨어져. 조금 A-급 대장 중에서. 그거 말고는 겁나 죽입니다. 자, 누노나 뻘지님 어서오시고. 지리는 지금 팀으로 싸게 잘 짰어. 자, 그 다음에 CM 자리는요, 제가 추천한 선수는 포그바, 14티 포그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베일을 쓰면 왜? 이러실텐데 여기 106 베일도 상당히 좋고요. 베일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11 베일 3카도 괜찮고. 근데 대장이 아니지. 그 다음에 뭐 제라드 이런 애 쓸 수 있는데 여기는 포그바가 너무 좋아서 포그바 추천할게요. 자, 포그바 속력 좋고 스태미너 좋고 공격 참여도 높죠? 거기다가 이렇게 통곡의 벽, 공중의 지배자 다 있어. 자, 얘를 왜 수미에 쓰면 안 좋으냐면요, 공격 참여도가 높아서 가출을 많이 해. 자, 너무 높이 올라가 포그바. 자, 그래서 얘는 제가 CM으로 추천드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포그바 몸 좋고 민첩 좋고. 제라드보다 포그바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 자, 이 자리는 이제 한번 또 추천을 드리면 토티, 이니에스타, 뭐 여러가지 선수가 있는데 이니에스타도 괜찮고. 스태미너가 좀 아쉽다고 써놨네. 그쵸? 지뉴도 좋고. 카카도 좋고. 오드리치는 양발의 5성이라서 무난하고 좋고. 스네이더는 좀 별로고. 여러가지 선수가 있는데 레드베드도 좋아. 레드베드. 자, 토티는 또 하나 보여드릴게. 자, 여러분 토티를 우리 시청자들은 자꾸 죄송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스태미너 87, 속도 84, 민첩 86. 아, 여기 지리죠, 지려. 자, 그 다음에 시야가 무려 90이나 되고요. 여기 보시면 히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통 굉장히 좋죠. 그 CAM은 공격 참여도 보통이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선수 06W 토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자, 로드리게스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발이 안 좋잖아. CJ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나 들어가세요. 피파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나 이 자리는 패스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약발이 있으면 아쉬워. 오사 짝발이나 양발을 추천해요. 이 자리는 자 늦게 오시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천. 자 그래서 저는 여기 팀평은 나중에 할게요. 자 이 자리에 일단 저는 오늘은 다른 애 써볼까? 네드베드 써볼게요. 네드베드. 아 네드베드 대장이 아니네. 아씨 안타깝네요. 5천 써도 되겠다. 그럼 여기 토티 갈게요. 토티 3카. 토티 3카 가면은 오버롤 지리겠네. 속력 89, 스태미너 93, 민첩 92. 자 지리겠다. 지리겠어. 자 그쵸? 장난 아니겠네. 자 얘 쓸게요. 06 토티 3카 5300. 자 돈 아직 2억 정도 남았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셋 남았는데 토티 엄청 좋아요. 토티 짱이야. 셋 남았는데 여기는 피구. 자 로드리게스는 모르겠어. 아 얘요? 아, 얘 이 53 짝발이잖아. 발이 안 좋잖아. 발이 자, 발 신경 안 쓰는 분 쓰시고요. 공격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발 좋은 애 피구 갑이야. 피구 갑이죠. 피구가 안 좋다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케미 먹으면 보세요. 속력 88, 스태미너 92 다 좋고 공격 체면도 높고 예리한 감아차기, 화려한 개인기, 택배 크로스까지. 자 06W 피구 3카 4470. 피구가 이번에는 지존이죠. 그쵸. 자 이 자리는 이제 여러 지금 갈 수 있는 애가 아자르 배 발 좋은 애 쓰는 겁니다. 히든 좋고 베일 또 누가 있을까요? 네이마르. 그치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 좋았어. 요 정도 있겠네. 베일하고 피구는 다 좀 느낌이 다른 게 드립을 많이 치고 한 명 제끼려면 피구가 좋고 크로스도 훨씬 좋고 치달은 베일이 좋아요. 치달 스타일. 치달 스타일 베일이 좋고. 자 주인분한테 하나 물어볼게. 주인분 어딨지? 자 주인분 호날두를 스트라이커에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수아레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호날두, 그 다음에 코스타, 14티 코스타도 괜찮고 코스타 아니면 파블로 첸코도 괜찮아요. 뭐 이 정도 있는데 자 누구 쓰고 싶으세요? 자 주인분. 아 메시? 아 메시 해달라고? 아 메시는 개인적으로 비추인데 알겠어. 메시 해드릴게요. 자 주인분이 메시 해달래. 맞지? 여기 한 줄에 써주세요. 자 아 메시랑 비슷하네. 아 메시랑 비슷한 애가 피구예요. 아 오케이. 자 메시랑 비슷한 애가 피구 아자르 아니면 네이마르 넣어줄게. 네이마르. 질라탄 별로 안 좋아. 자 여기 누구 써주세요. 여기 자 주인분 스트라이커만 결정해줘. 스트라이커. 그럼 내가 여기 빨리 결정할게. 스트라이커는 결정해주세요. 날두? 그럼 날두 쓰고 자 여기 그러면 호날두. 자 11날도 15날도가 있는데 가성비로 11날도 3카 3580. 자 돈 남네. 그럼 여기는 네이마르 갈게요. 네이마르. 자 네이마르 1카밖에 못 가겠네. 갈 수 있겠다. 속력 좋고 민첩 좋고 크로스가 얼마야? 77? 히든 좀 볼게요. 보호 짝발 강철 몸도 있네. 거의 또 큰 차이 없네. 거의 또 큰 차이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14W 네이마르 3카. 15는 어떻게 되지? 아 15는 스태미나가 좀 딸리네. 아. 14W 네이마르 3카 5000. 자, 다 됐죠? 이 정도면은, 돈이 한 3,500 남았는데, 그걸로 후보 사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
포그바 빼고 전부 다 3카, 대장 3카라서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출정식 한번 해야지. 자, 출정식 한번 하고, 아, 출정식 아니면 생략하고, 나 순위 경기 한판 할게요. 자, 지금 나 은장 A에 있는데 금장 찍으려고. 선발 업글 지금 할 데가 없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선발 업글 할 데가 없어요. 아, 보싱하고 1카구나, 오케이. 자, 이 팀, 아, 그러면 키엘린을 바꿉시다, 오케이. 자, 친선만 하시면 되니까 키엘린이 대신에, 좋아. 자, 그럼 얼마 돈 있지? 오케이. 요걸 바꿔줄게요. 1억 4천 있네. 1억 4천 있으니까 보아탱 볼까? 어우, 14T 보아탱 되네. 오케이. 14T 보아탱 3카 6,450. 자, 이러면 돈이 딱 맞네. 자,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면 살 때 있잖아. 선수 살 때 마지막에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어. 자, 딱 맞네. 딱 맞아. 애놀이 없이. 반페르시 나중에 팔리면 충분하겠다. 자, 주인편 이렇게 가죠. 보아탱 지리지. 이렇게 하면 보아탱 또 오버롤이 죽이게 나올걸. 보세요. 여기 플러스 4 먹잖아. 속력 85, 스태미너 82, 대행수비 89. 아, 지리네 지려. 자, 자, 팀 잘 나왔죠? 그럼 구매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팀이면, 이 정도 팀이면 진짜 지린다. 자, 구매 들어갈게요. 좋아. 이 팀은 또 써보시면 침투가 좋고, 큐떡 많이 날리세요. 토티가 공 잡으면, Q 두 번 누르고, 큐떡을 막 날리세요. 막 날려. 지릴 겁니다. 써보면 알아. 자, 네이마르. 내가 팀 짜주고 순위 경기 안 오르는 사람 솔직히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주인분 써보시고, 유튜브에 댓글, 아, 유튜브 보고 신청하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유튜브에 꼭 댓글 남겨주세요. 팀 어떤지. 자, 꼭 부탁드립니다. 피구. 자, 팀이 너무 잘 났어. 자. 네, 맨날 보시는 분들은 좀 죄송해요. 이렇게 내가 이번 엔진이 좋은 선수는, 사실 참여도 안 바뀔 것 같고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 선수 말고는 다 B급인데 어떡해. A급 써야지. 오호. 호우님. 자, 웃겼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여령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아, 보아탱 상카는 솔직히 나도 탐난다. 자, 마지막에 노이어. 아, 이거 선수 다 집어넣으면 오버롤이 기대됩니다. 오버롤. 자, 오버롤이 과연 얼마 남을 것인가. 아, 데로시 안 샀지? 데로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데로시 안 됐구나. 춘사 문예님 좀 다르더라고. 움직임이 좀 다를 거야.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세요. 움직임이 좀 달라. 왔다 갔다 잘 안 하는 느낌, 왔다 갔다. 아이, 뭐야, 씨. 글쎄요, 그건 제가 딱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주인분을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드릴게요. 새롭게. 자, 요즘은 5백이 유행인 거 아시죠? 5백이라고. 5백 꼭 써보세요. 5백 질입니다.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갔지? 노이어, 보아탱, 보싱화, 사무엘 대신에 데로시, 로본 대신에 피구, 네이마르, 로이스, 호날두, 피룰로, 퍼디, 포그바,
전술까지도 봐드릴게요. 오케이, 전술까지. 자, 다 들어갔나? 자, 오버롤 잘 나왔네. 자, 오버롤 좋죠. 자, 89, 88, 86. 자, 오버롤도 잘 나왔어. 오버롤도 잘 나왔고요. 자, 이 정도 팀이면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인증샷 좀 찍어 놓을게요. 인증샷. 팀은 굉장히 잘 나왔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자, 그럼 결국 대장 3카로 갔네. 그쵸? 이 정도면 가만히 있어도 은장까지 갈 수 있는, 조금만 손가락만 대면 다 올라갈 수 있어. 스케 만나도 그렇게 딸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물론 뭐 완전 비싼 스케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 가능합니다. 이 정도 팀이면. 나는 이것보다 훨씬 후진 팀으로 지금 금장 가고 있잖아요. 아직 못 가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4억 대장 3카 스쿼드. 자, 주인분이 아까 영어는 H로 된 영어는 어디였지? 하리보. 하리보가 무슨 뜻이에요? 자, 전술까지 제가 마무리 해드리고. 전술 2번에다 해드릴게요. 2번에다가 자, 전술 65, 35. 50. 이거는 본인 마음, 크로스는 약간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63, 45, 20, 40. 아, 이거 좀 숫자 입력되게 바꿔주는 중이네. 아, 넥슨 하여튼 돈 안 되는 거 안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게임 해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스쿼드 평가요? 오케이. 좀 이따가 잠깐만요. 요거 들어가, 요거 일단 끝내고 녹화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